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인데요. 240억 원 용의 심장 첫 공개, 세계 두 번째로 큰 루비 원석이라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원석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 엄청 큰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추정되는 루비 원석, 영우 심장이 23일부터 전북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네, 익산 보석박물관 제공.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추정되는 루비 원석이 23일부터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감정가는 240억 원에 이른다.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왕국면 익산 보석박물관 상설 정식관에서 테마가 있는 공간 계절색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8만 1000캐럿 루비 원석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뭐 1캐럿도 아니고 8만 1000캐럿 엄청 크네요. 국내 학계와 업계에 관심을 끄는 이 원석은 개인이 소유한 소장품이다. 소유주는 원석의 거대한 크기와 자연 그대로 모양, 붉은빛 색깔 등 특징 때문에 용의 심장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 보석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네요. 공식력 있는 장소에서 첫 전시를 하고 싶다는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인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일반인들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석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가 미국 보석감정원 감별서 발급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주코리아 주얼리 센터에 원석을 접수하면서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시에선 이 밖에도 뜨거운 여름의 파편처럼 붉은 천연 루비와 독일의 보석 세공사 만프레드 빌드가 루비와 수정 등 화려한 보석으로 다듬은 작품 불상, 여름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킨 김민석 작가의 곤충 브로치 등이 선보인다. 전광래 익산 보석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가 단순한 보석 작품을 넘어 예술 부모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보석이. 나의 코멘트는 젊은 시절에 보석에 관심이 많았지만 나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면서는 보석에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서는 보석보다는 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석이나 뭐 가공된 이런 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각을 한 55년 정도, 60년 정도 조각을 하다 보니까 돌이 가진 재질이나 색감이 작품으로 변했을 때 느끼는 것을 상상하게 되죠. 저기 홍보석도 있네요. 약간 붉은기 도는 그런 조각.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돌로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올까 그런 걸 상상하게 되죠. 영호 심장인 루비 원석은 색이 흔한 루비 색깔이 아니고 상당히 아름다운 빛깔이네요. 240억이면 소장자가 매우 불안하고 도둑맞을까 스트레스도 받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기준품을 집에 갖고 있거나 돈이 너무 많을 때는 불안하고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대단하지. 오히려 비어 있을 때가 더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 240억 원 용의 심장 첫 공개 세계 두 번째로 큰 루비 원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